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내거리가 바로 영대병원 내거리예요. 요 길목으로 내려가면 반월당과 바로 이어지는 길목이고요. 영대병원 내거리 이쪽이 앞으로 많이 좋아지죠. 현재 미군에서 서편 활주로만 내어주면 대구 3차 순환도로가 완성이 되고, 그 앞쪽으로는 대구 대표 도서관이 또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대 내거리 주변은 전부 다 상업지역입니다. 네, 상업지역에 지금 저뒤 아파트 다들 보이시죠? 힐스테이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뒤편에 또 골드클래스도 지어지고 있고, 그만큼 동네가 밝아지고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매물은요, 이 영대병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5층짜리 통상가 건물이에요. 이 건물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다, 놓치면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매물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자신 있냐 하면 좀 자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건물인데요.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아니겠습니까? 집이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그게 좋은 물건이 될 수가 없는데, 오늘 건물 이 앞에 도로변을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는 통상가 매물인데요. 통상가는 아니죠. 1, 2, 3, 4층까지 상가고 제일 위에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 평당 1,900만원도 안 합니다. 1,800만원대에 나와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건물이고요. 이 건물 대지 평수도 150평 조금 빠집니다. 149.8평이고요. 건물 전면도 넓게 물고 있어서 인물이 상당히 좋은 매물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1층에는 성인 용품 임차가 되어 있고요. 2층에는 무도학원, 그리고 지하부터 3, 4층 이제 제약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5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전면도 좋고 바로 이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장점이라고 하면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현재 없거든요. 충분히 엘리베이터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건물 내부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건물은 1층은 바로 옆으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고요. 1층 여기는 성인용품샵, 그리고 지하부터 4층까지는 계단으로 이어지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없다고 참 아쉬워 하실 텐데 아쉬워하실 거 없습니다. 현재 주인분께서도 여기 2층에 이 공간이 있죠. 이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설계를 한번 넣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엘리베이터가 추가 설치가 가능하고요. 엘리베이터가 추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을 통으로 뭐 사업 등으로 쓰실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층을 지나고 이제 4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3층과 4층 또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제 위에 주인세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물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또 영대병원 내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고, 영대병원 내거리가 참 좋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건물 투자 목적 또는 내가 실사용 목적으로도 적극 추천 드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역은 마지막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인분이 한번 구경시켜줄까 하시던데 벨 한번 눌러볼게요. 아이고, 왔습니다. 집이 상당히 크닥하시는데. 이거는 방들이라. 방들이고 골프 연습장을 또 집안에. 와, 골프 연습장이 또 이렇게 집안에 있네요.